이놈의 새끼가 방구석에 구장돼서 실업자 돼가지고 한다는 게 뭐, 그거 알고 앉았는데, 깝깝했지. 행님들, 누님들, 동상들, 안녕하십니까? 이거. 이런 남이너에게 쉽지 않을까? 무대 위 춤을 추는 뒤 선상의 아리야. 이것도 나야, 나야, 나. 이런 내가 궁금하니. 여러분, 내가 궁금해요? 이것도 나야, 나야, 나. 봐라. 이것도 나야, 나야, 나. 나이 40 먹어도, 나이 40 먹어도 이런 노래 좋아. 아, 노래 좋네요. 오늘도 저희 삶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1월 9일 밤 10시 20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갔냐? 관리비가 이번 달도 있지 않고, 이거 좀 까먹어, 조금 한 번 정도는 까먹을 법도 하거든? 이거 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죠? 예, 휴먼 에러가 있을 법도 한데, 매달 까먹지 않고, 여러분들 지겨우시죠? 예, 저도 지겨워요. 여러분들이 더 지겹겠어요? 내가 더 지겹겠어요. 월세 받는 거. 예, 편집을 하고 있었고요. 세수 때야 살벌하죠?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몇몇 분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제 식사 집 가게에서 영상 촬영을 안 하는 날은 이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 뭐 한 끼에 만 원 돈 들어가니까 이렇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평소에는 식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아,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지영이 훅 빠졌어. 빨리 들어와. 퇴근입니다. 퇴근입니다. 퇴근. 아, 오늘은 이제 간만에 또 어머니랑 일찍 퇴근해가지고 어머니랑 좀 맛있는 걸 먹기로 했습니다. 원래 부모님이랑 저랑 같이 있다가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저희 결혼집 바로 앞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거처를 제가 마련해드렸잖아요. 시골하고 그 거점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뭐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그냥 우리 집 창문 열고 엄마 부르면 들릴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엄마랑 좀 맛있는 걸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쉬어. 아유. 여봐. 아. 왜 이렇게 따뜻해? 우리 집보다 따뜻해. 난방 35,000원. 난방비 35,000원. 아, 최강이 일단 최강이 너무 좋고 여기가 일단 가격 대비 방 퀄리티가 너무 괜찮더라고. 원룸 치고는 평수도 잘 빠졌고. 14평이야? 그리고 뭐 엄마 아빠가 일단은 여기가 메인 거점이 아니시니까 사실 이제 시골에 왔다 갔다 계속 하시기 때문에 간만에 왔습니다 오늘. 엄마랑 맡아오는 거 참 오랜만이구만.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런 거. 집에 가스레인지 외에 이거 브루스타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익숙한 코너로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엄마. 엄마. 우리 엄마가 항상 지나치지 않으시는 그곳. 이거 엄마 아빠랑 두 분이서 이거 다 드실 수 있나 모르겠네. 택도 없어? 열흘이면 끝나? 아, 열흘이면 끝나? 분명식이 20명이잖아. 어. 낙지 몇 마리예요? 다듬어 드릴까요? 두 마리. 아, 두 마리? 네, 다듬어 드릴까요? 큰 거예요. 됐죠. 낙지 볶음할 때 저걸로 하면 되잖아요. 네, 낙지 볶음 원래 이걸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물가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물가가. 티 만 원짜리 팔아서 이거 장불라면 진짜. 이건 안 꺼내도 되죠? 네. 조금만 옆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예, 무겁죠? 예. 내가 낼게 이거. 네. 응? 네. 아들이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이유. 저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너무 짠돌이다. 7월에 되자. 네. 오케이, 갑시다. 좋구나. 와, 문어하냐? 와우. 밀가루 좀 넣고.
여기 이제 빨판이나 그런 거 더러운 거 좀 제거해 주는 거잖아. 그렇지. 와. 너무 오래 하면 크게 되잖아. 잠깐 데치는 거. 그러니까 얼음물에 하면 생글생글한데 얼음물이 없으니까 찬물에라도. 이 정도야 뭐 먹을 수 있지 이런 거. 참치액. 맛술도 그냥 요 정도, 요 대충, 요 정도, 요 정도. 정확한 계량 정보 이런 거는 우리 백 선생님. 후추 방금 후추 말았지. 말하는 순간 그냥 쑥 들어왔네.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가 채널 가셔갖고 정확한 레시피 계량은 거기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탕 소화. 달아야지. 좀 단맛이 있어야지. 굴소스도. 그대로 일단 고춧가루 뿌리기. 마늘 좀 더 투하. 기름을 듬뿍. 파기름 냄새 난다.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좋은 거지. 엄마 토 양념 소스. 양념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시는요. 막지로 조금씩 닦아가지고 그냥. 아 냄새 뭐 소리 뭐 완벽하구만. 비 온다 비 와. 장마철이다. 시골 가져온 거. 아, 시골 직접 키우신 거? 어, 약도 안 친 거잖아, 이거. 그치. 원래 약 안 치면 거의 못 먹는다고 못 봐야 돼. 근데 약 안 치고도 이 정도 키웠으면 괜찮은 거야. 알았어. 이거 먹으라고? 야, 빛깔. 고소다, 고소. 아이고 또 이 직접 쌈도 다 사주시고 그런 걸로 또 한 조각.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해봐 엄마 지금 특급이야. 어깨가 무거워진 아들을 위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 참기름. 6시. 아 2시 12시. 오. 아유 어머니랑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한잔 기울이네요. 아이고 땅땅땅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역시 아들하고 먹는 술이 더 맛있어. 아빠가 네, 아들이랑 맨날 드시잖아. 밍밍해. 아빠가 그냥 희한하네. 똑같은 술인데 그지? 여기 파스 붙일 때는 왜? 관절들이 좀 아픈가 봐. 애 나오려면 관절이 다 늘어나. 그러니까. 너도 한 달 했는데 엄마가 젖이 안 나와가지고 못했어. 분유 맛을 알으니까 네가 아예 엄마 젖을 안 먹더라. 분유 맛을 알지. 그렇지. 그 애기 깐난 애기도 맛있는 그럼. 게 최고만. 맛있는 게 최고야.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막 걱정도 앞서고 이놈 새끼가 어떻게 자랄라나. 지금 내 심정하고 거의 비슷한데 뭐. 걱정이 너무 걱정이 지금 태산 같은 데다 지금. 너는 엄마 속삭이고 나왔어가지고 고생을 하루 안 나절했나. 지금도 속삭이잖니. 우리 나오자마자 또 병원에 입원하지를 않나 아주 그냥. 아 그래 내가 탯줄 감고 나왔다 그랬지. 황당 진짜 있어가지고 지영이 만나 전났어 아주. 전났지요. 사람들이요. 엄마 나는 긍정 빼면 아들은 긍정 빼면 싫어.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진흙탕에 들어가서도 빠져나올 놈이니까. 어제 딱 11일이었잖아요 정확히. 어제 바로 월세 나갔슈. 그리고 이제 통장에 그 가게 통장에 딱 30 그래도 30만원 나왔슈. 아 잘했어 잘했어. 엄마 그래도 30만원 남은 게 어디야. 그럼 마이너스도 안 됐잖아. 요새 경기가 워낙 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긴 해. 그건 네가 버텨나가야 될 목신 거야. 정확히 재작년에 매출에 반토막 정도 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음식점뿐만 아니고 하여튼 사업 그 장사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 다들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갖고 매출이 거의 뭐 반토막씩 났더라고. 그렇다고 뭐 금수저도 아니고 어차피 뭐 흙수저인데 어쩔 수 없잖아. 아유 다시요. 아니지 나는 이제 가정 우리 화목으로 치면 금수저지. 그건 이제 아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이고. 엄마도 원하는 게 이거야. 큰 돈은 필요 없고 그냥 벌써부터 우리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시기보다 우리 손주를 벌써부터 손주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할머니 소리 듣겠네 이제. 어? 어떻게? 엄마 나이는 적니? 엄마 친구들 할머니 안 된 사람 엄마밖에 없어.
응? 여기 들어. 병원 가. 네. 아, 욕하면 안 돼요. 아침에 우리 어머니랑 있어요. 엄마랑. 아, 어머니 계시구나. 네.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셔. 어, 올해 장가 가고. 네, 어머니 장가 가죠. 네, 예식장 찾아갈게.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요, 그러면. 장가를요? 일요일은 안 돼. 아마 시골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내일 모레 가야겠네요. 네, 내일 주변에 어디 뭐, 저 토요일에 저랑 장기 갈 차만 색시 없어요? 우리 엄마한테 찾으면 어떡해요? 자만추 해야지, 자만추. 아, 야. 아, 자만추. 와, 우리 엄마, 자만추 우리 어머니 자만추도 아신다. 자만추 했다가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어딘가 있어. 기영이도 가는데 넌들 왜 못 가니? 에. 가까이 있으면 오라고 했으면 좋겠구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낙지 볶았는데. 빠용. 네, 알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야, 현우는. 구독자님들, 이 낙지 다리 굵은가? 아, 아들이 올해는 이거 10만 가야 되는데, 이거 실버 버튼을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엄마가 봤을 때, 컨텐츠가 너무 약해. 좀, 약간 약해. 아, 우리 어머님. 임팩트 프로 있는 유튜버. 거, 응? 임팩트 있는 거예요. 다른 유튜브를 봤을 때, 좀 임팩트,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뭐 컨셉이 있으면, 아, 좀. 오래간만에 주면서 술이 아까워? 우리 그래도 많이 컸어. 많이 컸지. 하루가 다르게 좀 계속 크고 있어, 엄마, 지금도. 이러면서 이렇게 방구석에 굴장돼서 실업자 돼가지고 한다는 게 뭐, 그거 하고 앉았는데, 깝깝했지. 행님들, 누님들, 동상들, 안녕하십니까? 이거. 유튜브 아니었으면 가게 진작에 접었어요, 지금. 가게 통장이 말라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지금 근간을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게 지금. 유튜브 구독자님들 덕분에 구독자님들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오늘 또 숙취해소제 어떤 구독자님이 숙취해소제 가게에 주고 가셨어 오늘.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못 나가는데 네. 나갈 때마다 붕어빵도 오고 도너츠도 오고. 고맙습니다. 똥똥똥. 네. 엄마 처음엔 구독자 찾아오는 게 신기했는데 아 이건 찐팬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야. 엄마도 이제 바탕화면에 손주 사진 보이고 얼른 찍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나를 무릎에 앉히시고는 그렇지 그냥 내려놓질 않으셨다고 장손인데 어? 그럼 우리 아들은 장손의 아들이네? 그럼 장장손이네? 야,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 왜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는데 뭐 장장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기 봐주면 케어해주면 30만원씩 주잖아 진짜? 서울시는 주는데 시흥은 모르겠네 서울시는 30만원씩 주네 응 그거 알아봐 아, 바지락 잔치 옥수? 오늘 그냥 잔치구만. 어, 멸치 똥 제거. 후토. 그래, 고맙다, 얘들아. 어, 고생했다. 퇴근해. 아, 그래, 얘들아. 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맑은 국물을 먹겠습니다. 텁텁하잖아, 이게. 해도 뭐. 아, 레인이지, 레인. 미안하다. 살아있는 거 냉동실에다 올려놓고 또 뜨거운 물에 드셔야 건강이 좋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건강이 좋다 그랬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말이 많더라고. 뭐 걷어내는 게 맞다, 안 걷어내는 게 맞다, 뭐 말이 많긴 하던데. 네, 우리 어머니 스타일은 그냥. 걷어내야 돼. 이야, 정면, 렛츠고! 원래 얼음으로 해야 되는데? 냉수 마찰. 우리 집은 뭐 하나를 먹더라도 그냥 제대로 먹지. 그러니까 저기 육수에 맞춰서 먹어야 돼. 파 넣고 계란을 막 저으면 뭉쳐 이렇게 살살살 해야 아 이런 식으로? 응 애기 다루듯이 해야 와 이런 거 먹는 거 김장김치 싹 올려가지고 우리 것도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가 요러그럼 요러그럼 왜 요러그럼 먹어줘야지 요러그럼 그게 사실 있다. 근데 국산은 한 3-4월에 나와야 돼. 지금은 너무 씨알이 아, 작아. 그래? 봄에 바지락이 알 날라고 몸통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사야 제일 맛있어. 애기 만날 일이. 아 그래요? 기대돼. 설레고 기대돼. 근데 아까 그거 왜 물어봤어? 뭐 갖고 싶냐고? 아니 엄마 생신 또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또. 굳이 엄마 생일로 뭐 하려고 뭐 한다 어쩐다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아 그래요? 요새 어른들은 뭔지 아냐? 뭐니 애들 뭐니요? 오케이! 현찰! 뭔 소린지 알지?
뭐니 뭐니 해도 뭐니요? 오케이, 한 잘로, 한 잘로. 아니, 이거 돈 쓸 데도 없고, 뭐,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 야, 그건 있으면 있을 때 쓰는 거. 나중에 손주. 그럼. 과자, 아이스크림에도 사주고, 과자라도 사주고. 야, 손주 나오면 100일 때든 뭐 해야 되고. 아, 당장 지영이 나오면은, 지영이 애기 나오면 또 뭐, 시애미가 그냥 몰라라 하냐? 야, 엄마, 아빠는, 너하고 기우한테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한 거야. 아유, 다시요, 다시요. 근데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 하도 엄마 친구들이 뭔가 떨어져 사는 게 제고래. 연락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시골로 가시려고 했잖아. 아, 그래도 너가 그렇게 먹으니까 좋다니까. 그래? 아들면이 가까이 있어서. 아이, 좀 따라다니지 말라고, 좀. 내가 보아하니 이게 좀 있으면 애기 나오면 이게 우리 가족이 다 비상 걸리게 생겼어. 밤새 네. 어, 엄마, 애기 하나 때문에. 애기가 뭐 열이나 그럼 어. 어떻게? 어떻게? 쫓아 올라가야 돼. 쫓아 올라가. 착한 남이 오겠지 뭐. 순아는 너도 애기 때는 착했어. 안 울고 커서 마성 폈지. 안 울고. 아우. 잘 먹네. 아, 잘 먹네. 올해도 잘 지내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못 뵈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단다. 웃음> 아, 뭐지? 자꾸 챙겨주신대. 아, 참말로 그냥 못 사네. 새끼니께. 아, 새끼. 새끼니께. 재밌었고. 아, 즐거웠어. 그러니까 다음에 원래 출산하고 나면 아, 재미나 같이 하자. 진짜. 갈게요. 네, 봐요. 들어가죠. 이제.